딸을 키울 적에 눈발이 날리는 2월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슬픈 흐느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삶이 오고 갔을 동해안 7번 국도 그 길 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구슬픈 가락 회다지 소리와 마주합니다. 무덤 한복판에 꽂아놓은 긴 나무 작대기를 붙잡고 동네 사람들과 인부들이 돌아가면서 발로 흙을 다지고 다지며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노래합니다. 삶을 위해 삶의 가장 소중한 빛을 지워가는 시간. 길 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의 끝에서 세상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울산 MBC 라디오 특별 기획 동해안 신택리지 인생가도 제1부 동해안 7번 국도의 시작 그곳에서 만난 봄 사람들은 누구나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인생을 깨닫고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살아갑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고성까지 동해안을 끼고 달리는 7번 국도. 그 길 위에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문제 종라입니다. 고객님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벨트가 착용 좀 해주십시오. 저 옛날에는 좋은 공기 마시고 봄 되면은 벌이 나오고 벼 수확하는 거 보고 이런 곡식들 수확하고 가꾸는 거 다 보고 댕기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옛날에는 정 많고 그때가 그립죠. 저 서창 장날이 3일 9일이가 저기 노포동 장날이 2일 7일장이고 서창이 4일 9일이가 저기 울산서 내려가다 보면 대복이라든지 상대 중대 하대 거기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집에서 이제 채소 같은 걸 캐가지고 차에다 싣고 서창 장날이나 덕계 장날 이제 팔로 가죠. 팔로가 용돈 같은 거 만드는 할머니들. 할머니가 힘이 없으면 내려가서 뭐 짐을 들고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내려준다든지. 산골 마을과 바닷가 마을 구석구석 35년간 7번 국도를 달려온 버스기사 최종남 기용성 씨. 좀 더디고 번거롭긴 해도 마을마다 드나들고 정류소마다 멈춰서며 구불구불 덜컹거려도 사람 냄새 가득한 완행버스의 구수함이 여전히 그립기만 합니다. 35년 정도 됐는데 길이 옛날에는 편도 1차선이었는데 아쉽죠. 그러면 옛날 물건이라든가 옛날 그 멋이 가는 거는 좀 보존해 놓으면 좋죠. 좋긴 좋은데 여기 중앙동 그 자리인데 표시도 없고 지금은 큰 건물만 들어서가 뭐 빌딩이 들어서가 아쉽죠. 그런 거 7번 국도의 시작점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옛 시청 교차로에선 최종남 씨.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부산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 앞에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어지는 7번 국도. 장장 1192km. 우리 국도 가운데 세 번째로 긴 도로는 지금 고성에서 멈춰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저기 이북 땅을 거쳐서 그 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까지도 가야 되니까는 뭐 빨리 그까지 가고 싶은데 일단 통일이 돼야 되겠죠. 길 양쪽으로 파도가 치는 도로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서쪽으로는 백두대간의 봉우리 파도가, 동쪽으로는 동해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길 7번 국도. 분단이 아니었다면 단연 최고의 여행길이 됐을 겁니다. 부산서요.
부산서 저 주문진까지 갑니다. 초등학교 친구 부부하고 같이 그쪽 초등학교 부부가 거기 있어요. 초등학교 짝지 저희가 오늘 만나기로 기분이 업돼갖고 죽겠습니다. 동해가 바다가 푸르고 너무 좋아요. 탁 돼있으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바다를 거느린 해안도로와 내륙의 소박한 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진 그 길 끝에는 수많은 폭우와 해변 그리고 고향 마을이 있습니다. 해질 역이면 어김없이 불을 밝히는 빨간 등대, 오징어를 널고 있는 수수한 안악들, 수평선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고깃배, 인적 없는 백사장을 차지한 갈매기들의 날개짓.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7번 국도에 산다는 것은 날마다 숨 멎을 절정의 환희를 기다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번 국도는 애초에 1938년에 조선 총독부가 법령으로 제정했던 것 같아요. 60년대에 일제시기 만들어졌던 도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1971년 8월 31일 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도, 이른바 7번 국도가 이제 확정된 거죠. 7번 국도가 부산에서 온성까지, 그러니까 한북 온성군 유덕면까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총 길이가 한 1000km 이상인데 남측만 하면 한 500km 정도 되는 걸로 알 수 있고, 주로 이 7번 국도는 이야기로는 물동량을 수송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국도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결에 촉촉한 습기가 묻어나는 7번 국도를 동아대학교 전성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하는 7번 국도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를 거쳐 현재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시간이 녹아있는 이야기의 지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녹아있는 노래들은 특히나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애절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난을 부산으로 오셨다가 교편 생활을 했는기라. 그래서 이제 애를 갖다 공부 잘하는 애를 갖다 그러고 만든다고 내려보내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 땅을 딛게 된 게 제 고향이 된 거라. 그래 이제 그 콩쿨들 나가게 되는데, 예심에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전부 여기 피난민들이 와 있고, 레코드 회사도 피난 와 있었고, 작곡가 분들도 피난 와 있었고, 뭐 이럴 때라. 1등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는 그냥 뭐 학교도 발칵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난 거라. 이제 그러고 나니까 부산 방송국에 전속으로 있게 되고, 애경이도 다 같이, 본명이 박 애경이어도 음망으로 그래요. 같이 이제 방송국에 전속으로 있게 되고 한마는 오륙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1956년 한마는 오륙도를 히트시킨 가수 차은희 씨. 여든이 훌쩍 넘었음에도 고운 목소리는 여전하십니다. 사실 오륙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부산항의 파수꾼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오륙도 등대불이 깜빡일 때에 말없는 하룻밤을 올려만 놓고 울릉도 떠나가신 님이 그리워 밤늦은 선창가를 헤맵니다. 부산과 울릉도 등지를 왕래하는 어선과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도로스의 삶을 그린 노래 한마는 오륙도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피어올랐다 가라앉는 꽃송이 같은 섬 오륙도. 풍광 좋기로 이름났지만 숱한 애환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륙도를 배경으로 한 이별과 사랑을 다룬 대중가요가 많이 탄생됐나 봅니다. 여기 피난민들이 와 있고, 이게 가사 자체가 그 하룻밤을 그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연인 사이에 이제 그 러브 그거더라고. 이제 연인들이 서로 한구 도시가 되니까 이제 연인들끼리 만나는 장소, 뭐 오륙도를 찾아간다든가 이 송도를 찾아간다든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가며 바다 위에서 피땀을 흘린 뱃사람들. 지긋지긋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가도 다시 바다를 그리워하고 다시 바다 위에서 희망을 건지려 발버둥 칩니다. 뱃사람들의 애환과 삶이 녹아있는 바다. 바다 옆길에는 그들의 인생살이가 놓여 있습니다. 느릿느릿한 세월의 흐름을 지나 지금은 도시와 섬을 아우르는 7번 국도를 달려봅니다. 고개만 넘어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소리라고 했던가요? 부산을 대표하는 봄축제, 광안리 어방축제에서 좌수영 어방놀이가 한창입니다. 벽이나 칭칭 노네 벽이나 칭칭 노네 알세구나 절세구나 벽이나 칭칭 노네 무슨 뭐 정해진 노래 아니고 옛날에 전해드는 조상들 전해 노래를 또 하고 그럼 또 이제 옛날에는 요즘 같은 재료가 안 좋으니까 새끼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또 세 가닥을 굵은 걸 꼬고 또 굵은 걸 또 굵은 걸 꼬는 거예요. 그래야만 줄을 당기도 그냥 둘이 그 안 끊어지고 굶을 당길 수 있으니까 새끼 줄 꼬는 소리를 내왕 소리라 해. 그다음에 새끼 줄을 꼬아서 굶물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후리를 당길 때 한 사리 소리.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어. 퍼담는 소리. 가래라 하는데 표준만 삽이죠 삽삽.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선조가 기분이 좋아서 음식과 술을 내놓고 동사람 미기 가지고 즐겁게 노는 소리, 칭칭 소리. 우리 수영 지방의 칭칭 소리는 다른 지방에는 격이나 칭칭 나는데 우리 수영 지방의 소리는 고기가 많이 논다는 뜻으로 격이나 칭칭 노네라는 이렇게 개사를 해서 해요. 다른 집은 괴지나 칭칭 나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격이나 칭칭 노래 항상 고기가 많이 잡아주는 염원이 담긴 거겠죠. 그렇죠? 내 가장이 있습니다. 내 가슴엔 수심도 많고 격이나 칭칭 노래 시내가에는 잔돌도 많고 격이나 칭칭 노래 좌수영 어방놀이 전수자 강중삼 회장의 말에 따르면 어방이란 말은 옛날부터 어로 활동이 활발했던 수영 지방의 어업 협동체를 가리키는데요. 이 어방에서는 공동 어로 작업을 하면서 필요를 잇고 또 일손을 맞추어 능률을 올리기 위해 노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행해지던 어로 작업 과정을 놀이로 구성한 것이 바로 좌수영 어방놀이로 수영 지방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는 그 사정이 있고 애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은 죽은 과부가 있을 거고 마누라는 호랩이 있을 거고 그 사람 각자 딱 애한이 있어. 그 배 타고 남편이 풍랑에 죽었잖아. 그럼 정상갑으로 혼자 자식 키우면 살다가 하는 그 가슴 아픈 소리 같은 거 말도 못해. 그게 이게 토성 민요라 말이에요. 이게 그 지방마다 막 민요가 있어요. 동해안 바닷길 따라 퍼져나간 어로요. 동해안 어로요는 바다를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고달팠던 삶의 애환과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노래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닷가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바다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세월을 그만큼 들이면 그렇게 바닷빛으로 물든 고독한 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른 바다를 헤엄쳐온 봄바람이 동해안을 거쳐 내륙으로 내달리면 바람이 스친 자리마다 꽃망울이 맺히고 봄내음이 곰실거립니다. 바다와 산, 산과 강, 동해안 7번 국도 위에서 봄이 시작됩니다. 봄빛과 함께 출발한 대변항, 우리나라 남동해안. 그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기장 앞바다의 새벽은 봄 멸치잡이로 한창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동틀 무렵 대변항. 선적 20톤 30톤급 멸치잡이배 10여 척이 조업에 나서는 시간. 대변항은 분주해집니다. 이른 아침 출항하면 보통 점심 무렵 만선이 돼 돌아오는데요. 일단 멸치대만 찾으면 조업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어릴 때는 대변항에 멸치배가 약 한 45척, 그래서 50척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멸치배가 전국에서 지금은 강원도 쪽은 멸치배가 아예 없어졌고 지금 있는 게 남해, 거제, 그 다음에 이 대변항인데 대변항에는 지금 멸치배가 13척밖에 없어요. 드는 작업이 워낙 힘드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지 우리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먼바다를 가니까 고기가 안 잡히면 못 들어와 그러면 중간 섬에서 자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일본 근해지 일본 근해 대마도 입구까지 간다고 멸치가 오는데는 옛날에 우리 선장 중에는 아주 신명 있는 선장이 있었다 배에도 이제 스피커 이런 걸 설치해갖고 그물이 워낙 길이가 기니까 약 한 2km 이런 식으로 배 앞에 많이 걸리면 이 선장은 엄마가 팍팍팍 턴다고 그러면 선원들이 신명 나라고 바다에서 보고 정말 기가 막히겠죠 왜냐면 뭐 그때는 갈매기 때도 오고 뭐 굉장하지 넘실대는 바다에서 싱싱한 봄맛을 길어올리는 대변항 어민들과 바다 위 어선에서 터는 봄 멸치.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지 대변마을 최학철 이장 목소리가 펄떡이는 봄 멸치만큼이나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은 이 대변항에서 멸치가 났다, 갈치가 났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멸치, 갈치니까. 그러면 이 멸치를 이고 동네 시장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시장까지. 거기까지 가서 그 멸치를 팔고 다시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교통편이 되면서 서면 시장까지도 이제 부전 시장까지도 나오고.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비와 왔고 신양로 파지면 그때 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가갖고 뭐 삽 들고 와갖고 물 파진 데 또 흙갖다 넣고 다 했다. 그런 경험은 있죠. 그리고 뭐 무료봉사지 뭐. 어떤 데는 잘하면 밀가루 한 포 주고 칠봉국도가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방 안에 앉아서 택배를 탁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직접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엄청난 일을 했다고 봐요. 주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그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그 참 우리 생활에는 의미도 있고 참 추억도 있고 칠봉국도 그렇습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큰 멸치 어장 대변항의 봄멸치, 가을멸치는 칠봉국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네요. 멸치잡이 전진기지가 있는 기장군 대변항은 동해 아담한 포구입니다. 봄철인 4월과 6월 사이 대변항을 찾으면 온통 생멸치로 넘쳐납니다. 포구 주변 난전은 물론이고 횟집, 건어물 전에도 멸치가 지천입니다. 많이 오르고 알도 차고 최고 맛있는 때는 색깔도 좋잖아요. 반짝반짝반짝 최고라 최고. 이게 멀리서 잡아오는 게 아니고 바로 앞바다에서 잡아오는 게 신선도가 있잖아. 그리고 대변에는 미역 양식, 다시마 양식을 많이 하는 양식장 바로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알을 가지고 있고 제일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 맨 맛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멸치를 진액이하고 연장하고 이었어. 끓여가지고 그 맛이 그대로 나네요. 이게 멸치 국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생각도 아마 못할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기장 대변항에서 나는 멸치로 가지고 이렇게 끓여놓으면 이만큼 속도 꼭 풀리고 담백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경치 구경도 좋지만 은빛 멸치가 퍼덕이는 대변항의 봄.
파닥파닥 은빛 비늘 반짝이는 싱싱한 큰 멸치는 부드럽고 고소한 게 횟감으로 그만이고 또 시래기를 넣고 얼큰하게 지져낸 찌개는 밥 한 찬은 물론 저절로 소주 한 잔을 청하게 됩니다. 풍성한 폭우의 정취 속에 부드러운 봄 멸치 속살을 맛보고 따뜻한 봄 바다를 벗삼아 다시 칠봉국도 위를 오릅니다. 벚꽃이 만개한 시기, 길가에 심어진 벚꽃나무들이 화사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러치면 벚꽃잎들이 휘날리면서 국도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꽃을 만나 마을과 언덕과 산이 온통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번 국도의 향기 따라 양산군 웅상의 명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인근 마을로 접어드니 얕은 향토 언덕에 추녀가 낮은 집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꽤 많은 초가들이 마음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던 마을이었는데 이제 초가 지붕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저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자연부락이 웅상에 휴게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있는 저쪽 아파트 있는 데는 옛날에는 전부 다 논들이고 공장부지 들었었는데도 다 논들이었어요. 칠봉국도 옆으로 다 논이었지. 옛날에는 왜 그 흙이 안 단단해 놓고 옛날 사람들은 비료 같은 그런 걸 사용을 잘 안 하잖아. 안 하고 뭐 가정에서 이제 일 시키는 소 한두 마리는 다 집집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소똥 그름 이제 봄 되면 살에 가면 풀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 올라올 때 그걸 비다가 논에다가 넣고 산에도 낙엽 많이 떨어지고 괜히 질소질로 사용을 안 하고 그거 하니까 아주 푹신푹신했지. 보릿고개 그거 그런 걸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참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 보릿고개 때 보리 서 가실 때 보리는 비 한 며칠만 오면 삭이 나요. 그 삭 나기 전에 비 맞고 대구리를 잘라 와가지고 비 안 오는 거와 옛날 초가집 그 처마미 줄로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매달아 그런 식으로 해가라도 끼니를 이끄 애올라고 그래다 했습니다. 7번 국도 인근 웅상 명동마을은 1년 중 봄부터 가을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부락입니다. 자연이 베푼 자산만으로도 풍족한 지역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재당한 공단 조성으로 신흥 공업도시로 분류된 곳이 바로 양산입니다. 웅상 명동마을의 안홍원 씨는 꽹과리 치며 보리타작하고 논매던 그 시절 농촌 장원놀이의 고소한 가락에 맞춰 3,40년 전 보릿고개 시절 기억을 떠올립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했지만 인정 넘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워하고 점점 사라지는 옛 모습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시네요. 도로변 인근 마을이라 젊은 시절 칠봉국도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저 위에 부산 쪽으로 정관 쪽으로 절로 와도 오기는 와진다만 나갈 때는 버스 타야지 그러면 뭐 완행버스지요. 부산이나 울산이나 가는데 이제 거기 말하자면 숙이 말하자면 조그마한 보따리 장사 그런 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버스 타고 뭐 가지. 칠봉국도는요 가면 좋은데 갈라크면 돌길이 돼가 있으니까네 차가 한두 대 오면요 먼지 나지를 칠봉국도 그 비포장 도로 때는
분해서 그때만도 파이지머 매우는 길가에다가 자갈 같은 걸 쫙 이래 놔놔요. 그것도 부락 사람들이 자기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도 부역도 많이 했어요. 그걸 모아라. 명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줘. 그걸 부역을 해가지고 자갈도 모아야 돼. 파이지 뭐 깔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신장로 따라 달려오는 7번 국도의 완행버스. 이제는 잘 볼 수 없는 껑충하게 키 큰 미로나무 그늘이 있던 정겨운 시골길이 그립기만 합니다. 그 길목에서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로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지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울산. 먹고 입고 사는 데 힘이 붙였던 절대 빈곤의 시절인 1960년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도시가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공단의 모습입니다. 국가 자주경제재건의 원대한 구상 아래 정명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지난 2월 3일 3만을 기아리는 역사의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 울산만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의장은 역사적인 울산공업지구 설정을 선언했습니다. 기타 연관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이어서 우리나라 경제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에야 천혜의 자연경관과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항만을 가진 울산이지만 1960년대 당시만 해도 지금에 비하면 한적한 시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 시골길에 우마차가 다니고 울산 시내에는 초가집과 적산가옥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세월이 흐른 지금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간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시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오버타임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급여가 많아지니까 시간을 되도록 많이 했죠. 뭐 철야도 하죠. 24시간 왁박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시급이 그 당시에 받았는 게 144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뭐 슈퍼 같은 그걸 연세점이라 했거든. 옛날 조그만 거 그건 싸잖아요. 사가지고 거기서 오징어 하고 해가지고 그냥 퇴근 시에 먹고 집 가고 온몸이 그냥 이 기름 벚꽃 아니겠어요. 다루는 게 뭐 세팅이고 다루는 게 기간이 오니까 오일이고 세면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집에 가도 이게 그대로 남아 가는 거야.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배가 출항을 하고 뽕 갈 때 아이고 내 새끼가 시집 가는구나. 배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닌구나. 피와 땀을 범벅이로 만들어지는 고귀한 제품이구나 하는 거를 눈물이 확 쏟아져. 울었어요 진짜로. 바다바람 아 돈바람 노다지 공장에 지금 듣고 계신 곡이 바로 1960년대 산업도시 울산의 자화상 같은 최초의 노래 울산 사나히입니다. 바닷바람, 돈바람, 노다지 공장에 두 주먹 밑천으로 부지런한 그 사람 재건합시다, 건설합시다. 기름때가 묻은 옷에 얼굴 색은 색감에도 경상도 사투리가 마음에 드는 울산의 사나히. 가사에서 펄떡이는 산업화, 공업화의 생동감이 느껴지시죠? 울산의 사나이가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보면은 바닷바람, 돈바람, 노다지 공장에 두 주먹 밑천으로 부지런한 그 사람 재건합시다, 건설합시다. 기름때가 묻은 옷에 얼굴 색은 새카매도 경상도 사투리가 마음에 드는 울산의 사나이. 냄새 좀 나지요? 1964년에 울산의 정유공장 아시죠? SK. 그 정유공장이 1964년에 세워졌어요. 1968년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세워지고 현대중공업은 그 이듬해 1973년인가 아마 그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름때가 묻은 옷에 얼굴 색은 새카매도 이런 내용들에 부합하려면은 적어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울산의 사나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울산이 산업도시를 지칭하는 노래, 최초의 노래라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주변 건물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부터 울산 공단 인근은 자전거 부대와 헬멧을 눌러쓰고 굉음을 내며 달려온 오토바이 부대가 뒤섞여 달려갑니다. 매일 새벽이면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산업 현장에 나선 울산의 근로자들. 바로 이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주인공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역군, 울산의 사나이들입니다. 중장비 부분을 갖다 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운반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거는 일조가 되지. 전부 다 지금도 보도 타고 예전에 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우리는 깨어나가지고 일어났었고 잘 살아보세 하는 노래, 그죠? 이걸 항상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때는 전 직원들이요 사명감이 불탔어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이 안 끝나면 회사가 가라 말아 할 것도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배 안에서도 잠을 자고 그리고 나왔어요. 공룡을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입사를 해서 처음 내 손으로 만든 배가 나간 게 있었는데 눈물, 정말 눈물 났어요. 너무 고생을 했거든.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오면 바다는 한반도에서 동해를 끼고 난 7번 국도 위에서 밤새 품고 있던 해를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동해를 바라보며 달려 도착한 곳은 새해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죽은 서생면 간절곶.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 최고 일출 여행지로 꼽히는 간절곶은 정동진보다는 5분 먼저, 호미곶보다는 1분 먼저 일출의 장관이 연출됩니다.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긴 간지대처럼 보인다 해서 간절곶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마음속으로 절실히 바란다라는 뜻의 간절과 발음이 같으니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곳으로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수평선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간절곶 대송포구 어민들이 자랑하는 간절곶의 모습입니다. 한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그 바다가 아직도 여전히 정겹기만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고 5학년 때 시험 잘 치겠지. 모두 우리 하는 회원들 일이 술술술 순탄하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 부모님이랑 저희 모두 다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했어요. 그 로또도 1등은 맞았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건강하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오랫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소원 빌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게 열린 바다와 해안의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장관인 간절곶.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드넓은 바다가 어떤 마음이든 받아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면 모두가 두 손 모아 희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은 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인위적인 길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은 마음으로 와닿는 길이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동해안을 끼고 도는 7번 국도가 바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끈, 또 하나의 길입니다.
실번국도의 의미를 첫 번째는 트랜스로컬한 도로 중심이 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인 어떤 그 체계 안에서 들어간 도로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순수한 중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역 간의 어떤 관계들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두대간을 따라서 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강원도도 해안가와 이 내륙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것들이 그 지역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역사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던 소중한 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칠봉국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아주 소중한 교통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라든지 역사들이 그대로 전통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함께 아주 친화적으로 잘 남아있는 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을 통해서 뻗어나가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칠봉국도 따라 아주 절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을 정리하고 봄을 맞기 위해 떠난 동해안 7번 국도. 동쪽의 해토머리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끼고 달리는 7번 국도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콤콤하고 시큼한 이야기들이 달그닥거리는 집들이, 밤마다 불빛 밝히고 밥상에 둘러앉은 집들이 왜 한사코 바다 쪽으로 창문을 내놓았는지 말이죠. 7번 국도는 우리 인생을 빙 둘러가는 애움길입니다. 휘어진 길을 따라 사람들 발자국은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그곳 7번 국도에는 우리의 고향이 숨쉬고 있습니다. 울산 MBC 라디오 특별기획 동해안 신택내지 인생가도 제1부 동해안 7번 국도의 시작, 그곳에서 만난 봄. 지금까지 연출 최진구, 구성 이나라, 해설 조문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